오늘도 노동의 현장에서 땀방울을 흘리는 레티지엔 씨. 전문적인 기술과 숙련된 일솜씨로 직장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우리 저 공장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 마음이 그 편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이라는 땅에 뿌리 내린 지 10여 년. 지엔 씨가 비워낸 일과 가족 그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지엔 씨의 하루는 6살, 3살 두 아들을 깨우는 일로 시작합니다. 지엔 씨의 고향 베트남에선 아침을 주로 사서 먹는데요. 한국에 와선 직접 요리해 먹는다고 하네요. 우리 아침에 그 음식이 그 좀 만들어요. 아들네 그 두 명 그 먹고 그 학교 가요. 진짜요, 맛있어. 엄마 만들었고. 이른 시간이라 밥맛이 없는 걸까요? 많이 먹어, 잘 먹어. 안 먹으면 학교 안 가? 아빠의 엄포에 일단 한 입 삼켜 보는데요. 뭔 먹래? 항상 이거 잘 먹어요. 오늘은 그 뭐지 그. 제가 와서 먹나요? 네, 아닙니다. 지엔 씨 부부는 맞벌인데요. 아내가 먼저 출근하기 때문에 남은 뒷정리는 지엔 씨의 몫입니다. 방한 안민아 인사해요. 엄마 인사해요. 이제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직접 데려다 주는 일. 지엔 씨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그 아침에 그 아이들이 그 준비하고 그 회사에 가고 그 좀 힘들어요. 바빠요. 매일 하는 일인데도 늘상 몸도 마음도 쫓깁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맡기고 일할 수 있음을 고마워하는 지엔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건만 두 아이를 두고 가는 길엔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 힘든 짓이에요. 물가가 다 올랐어요. 생활비 그 고욕비 많이 걸었어요. 병원 가면 이거 돈이 많이 없어서 그 20, 30만 원 정도 남은 거예요. 아 네 저기 우리 회사예요. 그 도착했습니다. 지엔 씨는 익산에 있는 한 용접 공장에서 근무합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일을 시작하죠. 용접하니까 안 나오고 그 피부가 안 먹어요. 지엔은 페이빙을 해수기에 작업하고 뒤는 절단하는 거 어제 마무리 안 한 거 하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수고. 베트남에서 용접 기술을 배운 지엔 씨는 한국에 온 뒤로 용접 공장에서 근무해 왔는데요. 자신의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라는 자부심으로 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의 그 가난 가족이에요. 근데 그 한국에 와서 그 돈이 그 벌어고 그 이유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기피하려는 요즘 세태 속에서 지엔 씨 같은 이주 노동자는 그 틈을 채워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죠. 아이고 이거 도면이 그 따라하면 이거 안 돼요. 지금 그 인민이 주어서 잘라요. 지엔 씨의 실력과 기술, 노하우를 잘 알고 있기에 직장에서도 그를 많이 신뢰한다고 합니다. 아,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나아요. 도면도 볼 줄 알고 용접도 잘하고 조금만 더 잘하면 우리 저 공장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엔 씨 직장에는 베트남 동료 두 명이 있는데요. 고향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짬을 내어 아내와 영상 통화를 하는데요. 지금 쉬는 시간이요. 네, 쉬는 시간 해서. 그... 지엔 씨가 아내와 전화를 하는 걸 보니 가족 생각이 나나 봅니다. 그냥 와서 있으면 행복했어요.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지금 돈 없어서 돈 좀 더 벌으면 결혼할게요. 보고 싶으세요?
응, 뭐냐, 형? 와, 여봐. 여자들. 한국에 처음 왔었는데 그 혼자 계속 몇 년 동안 혼자 해요. 아내 띠넝 씨를 만나 결혼한 지엔 씨는 베트남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왔습니다. 물론 그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살고 싶은 이유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비자 받고 있어서 그 와이프 아들 그 와서 그 같이 살아서 그 좋겠어요. 아, 여기 그 베트남 자재예요. 지엔 씨는 공장 화단 한켠에 베트남 채소를 심었습니다. 베트남 채소가 비싼 이유도 있지만 그보단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죠. 기분이 좋아요. 그 마음이 그 편해요. 평소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길 좋아하는 지엔 씨. 유쾌하고 명랑한 지엔 씨가 가는 곳엔 늘 활기와 웃음이 넘칩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는데 그 봉사에 그 많이 갔다 왔어요. 친구를 만나고 그 다른 사람이 그 만나고 그 이야기 많이 있어서 그 재밌겠어요. 야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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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마치고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지엔 씨의 일입니다. 강남 마이프 나인 떠라. 아내의 퇴근을 기다리며 막간을 이용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날리기를 하는데요. 와, 탄타. 와! 아, 탈마 아니야. 탈마 아니야. 일을 마친 아내가 가족품으로 돌아오는 시간. 남편과 두 아들의 마중에 하루 피곤도 모두 잊어버리는 띠넝 씨. 은민아, 황아나 집에 간다요. 저녁을 먹고 난 후 큰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띠넝 씨. 지엔 씨 부부에겐 아이들의 언어 교육도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가방.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베트남 문화를 잊게 될까 봐 그 또한 고민이라고 하네요. 베트남의 그 문화가 그 나중에 그 점점 그 잊어버리면 그 걱정하세요.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엔 씨가 베트남에 있는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별일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띠넝 씨. 그 말 속에 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다는 걸 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đi làm từ công ty về nhà thì vừa phải nấu cơm vừa phải chăm con vừa phải cho con đi học làm nội trợ trong gia đình thì đôi lúc tôi cảm thấy mệt một chút nhưng mà được ở bên chồng và bên các con thì tôi cảm thấy rất là vui vẻ và hạnh phúc. 우리 가족은 그 한국에서 그 계속 살아고 좋겠어요. 그 회사에서 그 일이 많아서 사장님이 그 많아 도와줘서 좋겠어요. 먼저 귀화되면 그 좋겠어요. 한 가족의 가장으로 노동자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웃으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레티지엔 씨. 그의 유쾌한 웃음을 언제나 응원합니다.